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길을 좁은 고급 독해 1, 제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급 독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어휘, 그다음에 단어, 한자, 관용구, 그다음에 유사 한자의 구분, 한자 음독이 두 개 이상인 한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독해를 잘 알려고 하면 많은 한자와 어휘, 그리고 표현 문헌, 문장 연결과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본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매 강의마다 두 개의 독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독해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본 상식과 단어의 어원, 그다음에 어휘의 어원, 그리고 잡지, 그다음에 기사, 광고 등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그 내용이 재미없으면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의 내용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 강의의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조금 딱딱한 문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 번째 이상부터는 다양한 아주 재미있는 강의도 재미있는 독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면서 독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강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메오 우케, 괴롭힘을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지메를 자꾸 왕따라고 생각하시는데, 왕따는 동료, 우리가 동료를 나까마라고 하죠. 동료에서 벗어난 사람, 그 나까마 하즈레가 왕따가 되고, 이지메는 그냥 괴롭힘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지메오케 괴롭힘을 받고 후또오코 우리는 미등교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불등교 학교를 가지 않는 거 후또오코니나타 요코하마시노 쇼가코 3년의 조지 3학년의 여자아이가 자, 이 아자 역시 읽기가 지와 니두 가지가 있는데 니를 읽어주는 케이스는 소와까 소와라고 할 때만 쇼 니를 읽어주고 그 외에는 아자를 지 유가 이쿠지 아동 지도 이런 식으로 소와만 쇼니 소와까도 역시 쇼니까가 되겠죠. 이때만 니를 읽어줍니다. 조지가 탄니야 각고에노 후싱 오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또 담임을 탄닌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다른 말로 우케모치도 담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私가 코노코노 우케모치 です. 하면 내가 이 아이의 담임입니다. 물론 우케모츠라고 하면 담당하다, 담임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담임이랑 갖고 에노, 에노가 뭐뭐에 대한, 물론 으로의라는 기능도 있고 뭐뭐에 대한 학교에 대한 후신, 불신감을 도우식 같은 식지 요코하마시의 나카다 시초니 태가미 대 우따에루 자 우따에루가 호소하다 내지 고소 고발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태가미 대 우따에 따몬다이 대 문제로 시 교이쿠 이인카이 시 교육은 교이쿠 위원회 이인카이와 위원회는 29쿠니치 29일 날 조금 글자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력구데키나 겐도가르 또 폭력적인 보력구 폭력적인 언동 겐도가 아루 또 시테키 사레타 지적받았다. 이 폭자가 전부 다 보를 읽어주는데 밖으로 읽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폭로하다 할 때는 보로가 아니고 바꾸로라 해줍니다. 이 폭자가 폭로할 때만 예외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라요. 폭력적인 겐도가로 또 시테키 사레타 모토 탄인 전 담임 선생님 모토 탄노 산세 교유 저 교사는 교우신데 교유는 뭔가 정규직 선생님을 교유라 부를 수가 있어요. 교유 문서로서 분쇼 훈계 쿤카이 좀 어려운 단어 문서로서 쿤카이 처분 쇼분 토시다 처분을 했다 맞다 시도력구 부속구 지도력 부족 이 부족이 원래 후속구로 읽어주는데 다른 명사와 접속이 될 때는 부속구가 됩니다
우리가 물 부족을 is 붙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 지도력 부족이라고 판단한다는 시 판단을 하고 캔시 연수를 우케사세로 고토모키메타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도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선생님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에 따라서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2년 연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상벌, 벌칙 제도가 있습니다. 시교육, 뭐, 시교육위원회 주임말에 의하면, 단세의 교위와 베트노 단지 다른 남자아이를 지도수로 사이가 뭐뭐 할 때, 지도를 할 때, 다른 남자아이를 지도할 때, 교탁을 하게 시고, 세차게, 심하게, 차다, 캐루. 지도오, 아짜, 소아과 할 때만 쇼니, 지도오, 타타쿠, 만에 흉내를 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만에가 흉내라는 개념도 있지만, 안 좋은 행동을 또 만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남만에와 야메나사이. 그런 안 좋은 행동은 그만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낸차쿠, 접착 테이프. 접전대 내누르고 있다는 거. 낸차쿠 테이프와 테니무치 접착 테이프를 손에 들고 하루요 테이프를 넣어 바르겠다 라고 오도카스 위협하다. 선생님 아이한테 오도카스 나도 이아츠 위협을 이아츠 칸지 사세로 위압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경이 나왔을 때 해석을 제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멈하게 만들다, 타베사세로 먹게 만들다, 이카세로 가게 만들다, 노마세로 마시게 만들다. 그래서 위압감을 느끼게 만드는 후 테키세츠 부적절한 지도를 했다. 맞다. 조지토 도큐세 여자아이와 동급생 도큐세이노 트러블 문제점 트러블에 대해서도 히치요나 시도 시나카타 という 필요한 지도를 하지 않았다. 센세이 도시테노 시카쿠가 나카타. 자격이 없었다. 조지와 사쿠넨 11월 이코. 자, 여러분 이후라고 할때 이후 이 단어가 있죠? 차이점이 이코는 반드시 앞에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 뭐 2017년 이후 2010 나나는 이고가 아니고 이코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사건은 11월 이코 토코 시대 이나이 등교하지 않았다. 단세의 교위와 남성 선생님은 시도력과 부속부 교인 노 캔슈 시스템 네, 나와 있죠. 지도력 부족 교원 연수 시스템에서 1년간 노 1년간의 토코베츠 캔슈오 우케루 특별 연수를 받는다. 시 교위와 시 교육위원회는 조지가 우따했다. 여자아이가 호소한 이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람이 더 한층, 못도, 더더욱더, 못도, 초사오, 조사를 계속한다. 스스케로. 조지노 태가미에 온다, 나카다시 초와 여자아이의 편지를 읽었던 나카다 시장님은 시큐인이 테키세츠나 적절한 대응, 타이오오, 시지, 지시를 했었다. 지시할 때, 로 시자를 지를 건다는 거. 라는 글자. 전시, 텐지, 그 다음에 표지할 때, 효지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 시자를 지르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독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코쿠나이가 이대 일본 국내외에서 환경은 칸쿄. 칸쿄 프란티아 자원봉사 카츠도 활동의 지센 실천 니 오이테는데 실천해서 아니래 니 오케루가 놓으면 니 오케루는 대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대노. 그래서 일본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니혼 대노 세이카츠와 이카가 데시타카 즉 니혼 니 오케루 세이카츠와 이카가 데시타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센 니 오이테 실천해서 리더십을 학계 시대에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발휘. 이 한자 휘자가 좀 어렵습니다. 발휘 내에도 또 우리가 지휘할 때, 시키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거꾸로 휘발성 할 때, 기하츠세이. 아시겠죠? 휘자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는, 콩고, 앞으로
리더십을 発揮 싶다고 思っている.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個人, 개인을 支援するために 海外の 環境 NPO, 해외의 환경 비영리단체 NPO라고 하죠. NPO から 組織運営, 조직 운영, 조직 운영. 조직할 때이 조자에 실사자가 있고 직자도 실사자가 있죠. 그 조직할 때이 조자를 소를 넣은 경우는 조직 외에는 없습니다. 그 조직을 부수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합, 노동조합할 때 조합은 뭐 구미야이죠, 구미야이. 그래서 명사로서 이 조자를 소를 넣은 조직 외에는 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은 조자와 직자가 둘다 실사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츠도 기술, 활동 기술을 말한데 이타다 그것도 배워받는 것을 목적이 도시대 목적으로서 탕쿄 브란티아 리더 환경자원봉사 리더 카이가이 켄시오 넷 니카이 연위에 실시하고 있다. 지시 시대이버스. 자, 실시할 때이 시자를 보시면 이 수를 붙이면 호도코스라는 호도코스. 호도코스가 시행하다. 두 번째 베풀다는 겁니다. 했습니다. 이 한자가 시 우리가 절에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시하다고 하죠. 보시할 때 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자가 베풀다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 베풀다 시행하다. 디센니넨 헤이세이 주요넨 니가츠노 켄시노 카이시 이라이 개시 이래. 응? 2004년 헤이세이 16년 6월 말에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아와서 합쳐서 21명의 환경 리더를 파견했습니다. 학견 이따시 마시다. 이따스 수루의 겸양어. 파견할 때이 파, 우리가 소수파, 무슨 무슨 파, 순정파 할때 파자가 되겠습니다. 파견, 학견 이따시 마시다. 1강은 조금 딱딱한 어휘들이 나오고 조금 뭐 독해 내용이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지만 조금만 더 여러분 1강 2강 지나가다 보면 3강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키코쿠고 귀국 후 칸쿄 리더노 미나사마니 카이가이데 에라레타 해외에서 얻을 수 있었던 라레루가 수동의 의미도 있지만은 존경 가능의 의미도 있죠. 그 센세이와 뭐 카에라레 마시다. 선생님은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야마다상와 규니쿠가 타베라레 마스카 소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의 의미. 얻은 정보 조호야. 케이킷 경험 노하우고 니혼 카쿠치 일본 각지의 카츠도 겐바 활동 현장에서 이카스 살리다. 참고로 동사의 때형은 동사의 마스형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밥을 먹고 공항으로 타베 때 공항으로 타베. 술을 마시고 오사케오 노는데 오사케오 노미. 벤쿄 시때 벤쿄 시. 경험을 살리고 케이케잉을 이카시테 케이케잉을 이카시 이런 식으로 살려서 카소시테 이케 이타닥 토토모니 활동해 받는 것과 함께 토토모니 뭐뭐와 함께 토 치킨 방 기금 주최 슈사이노 리다 칼기 나도니 상카시테 이타닥 나도 참가해 받는 등 주최할 때이 채자는 한국말로 제도 되고 셰도 됩니다. 둘다 사인데 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초 할때 사이석구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주체 슈사이 개체 가이사이 사마자마나 카타치대 다양한 형태로 조호노 코간 정보의 교환이라든가 교유 공유 공유를 도모하다 학가루 도모하고 리다칸노 네트워크 히로게를 펼치다. 히로게 때 좋아서 펼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독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를 알아야 된다. 그 어휘를 알고 한자를 알아야 되고, 거기다 문형, 그 다음 유사 한자의 구분. 앞으로 여러분들과 쭉 강의를 하면서 유사 한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한자 음독이 두 개인 것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 여러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고급 독해라고 하면 독해의 중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급자의 실력에 맞게끔 한자력, 어휘력, 문장력, 표현력, 문형력을
갖추도록 충분히 강의할 테니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꾸준히 반복했으면 충분히 고급적인 실력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기를 첫 번 고급 독해 1, 제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